하지만 하지만 오츠카라사마 오츠카라사마 됐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오츠카라사마 됐어요. 하시죠. 들어갑시오. 조심하세요. 아리가또. 닭광. 닭광. 어우. 대가리 딱 맞췄어. 아 추워. 야, 딴 게 없어? 이거 정도 뭐 넣었다? 어디요? 여기? 일로 와, 일로 와. 아우, 새끼. 어? 멋쟁이 이런 거 묻히고 다니면 안 되지, 새끼. 예. 저 혹시 안양 가시는 예 대리. 아, 여보세요. 아, 지금 집에 가고 있어. 무슨 소리야. 아저씨, 한남대교로 가시죠. 한남대교. 이 시간에는 반포대교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. 여기 뒤에 문차장이, 아니, 신사동에 내려드리고 가야 돼요. 아니야, 미안. 듣고 있었어. 아, 지금 가고 있다니까, 차야. 요즘 이거 사운드 안 들려, 이거? 조용하게, 무슨 조용한 게 그게 아니라, 아저씨, 라디오 좀 틀어줘, 라디오. 91.9 맞췄어. 91.9. 아, 참. 아니야. 클럽 아니야. 왜 그래? 아, 차야. 안녕하세요. FM 영화산책의 정은유입니다. 우리 내가 존경하는 문 차장님 바로 집 앞에다 모셔다 드리고 우리 아내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. 네, 청취자 여러분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알고 계신 대로 성. 오늘이 끝방송입니다. 중간에 한번 내리신다고요? 네, 중간에 그 경유지 한번 쓰면은 5천원 더 받습니다. 아, 술 한 방울도 안 먹는 거. 아, 솔직히 한 두 모금 먹었나? 귀가 비용이 어마어마하네요. 저. 아, 유나 좀 드려, 그냥 드려. 아니, 제가 형 드려요? 그래. 야, 유나. 네. 너 안양 어디로 가는지? 지금 잠깐 사는 데인데요. 혹시 안양예고 아세요? 아주 잘 알지, 새끼야. 번개 근처 아니야. 거기 아니에요.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요. 아닌데. 거기 내 친구 야공단에 부대 있었거든. 거기 군부대가 있다고? 거기 번개에서 택시 타고 한 20분 다 들어가면 있다, 임마. 형이한테 많이 갔거든, 응? 어? 그 야공단이 수방사 부대죠. 그 뒤에 손님 말씀대로 보급 부대가 맞습니다. 그 해당 부지 관련해가지고 지자체하고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. 아유, 그 잘하시네요. 그 근처에서 근복무 하셨나 봐요. 그건 아니고요. 제가 그 안양시 시의원 출신입니다.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. 4년 임기를 제가 꽉 채웠죠. 아유, 아우 그러셨구나. 엑셀 쓸 때 한번 얘기를 또 이렇게 주저리. 아이고 아니야 기사님 뭐. 아, 유나 담배 있냐? 아니 아까 형이 돛대 나온 거. 아씨 뭐야 미안. 그 손님 라일락 괜찮으시면 한 대 피우시겠습니까? 라일락이요? 야 이거 진짜 라일락이네. 야 유나 이거 봐. 라일락. 아유 불도 예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아 라이터 완전 느낌 있으시네. 눈 좋으시네요. 국내는 그 잘 안 들어오는 모델인데 예전에 그 밀라노에서 사업하던 그 로베르토가 그 선물한 겁니다. 자세히 보시면 그 제품으로 보이죠. 아 그러니까 이거 뒷봉이잖아요, 뒷봉. 그 88 올림픽 이전 모델입니다. 뒤에 손님분은 학교를 이곳에서 나오셨나 봐요. 예, 뭐 성대 나왔습니다. 아 성대. 저는 그 민족고대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. 아유 공부 잘하셨네요. 아 얘도 그 예 아 예 얘기 듣기 좋네요. 말씀 많이 나누세요. 저는 아내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그 경제 8호 학번입니다. 저희 때는 그 서울대 떨어지면은 그 성대 많이 갔죠. 성대 그때 그 저희 때는 그 성대가 후기였죠. 후기. 예. 그 신사동 그 어디로 갈까요? 윤아
너 괜찮냐? 그 골목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너 너무 늦나? 네, 늦어요. 늦고 제가 오늘 아내랑 얘기 가져야 되는데. 아, 근데 괜찮아요. 문 차장님 집 앞에까지 다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. 고맙다 시네. 대리기사가 막 고추도 튀기고 그런 예민한 시기고. 그 손님 그 채 터실 때 그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안으로 들어옵니다가 제 차가 아니니까 상관없죠. 아, 그럼 고등학교도 이 근처에서 다니셨겠군요. 예, 뭐 저 고등학교는 제가 고등학교는 인문계들하고 좀 달라서 제가 운동을 좀 했거든요. 뭐 그만두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배도 나오고 뭐 물건이나 파는 넥타이죠, 넥타이. 그래서 제가 한때는 한옥에 했습니다. 예. 베이스볼. 예. 그럼 여기면은 그 휘문 가나요? 아, 기사님. 휘문이요? 아니 무슨 기사님 야구는요 서울입니다, 서울.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나가 이렇게 말해주십시오. 저는요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2002년 코리아 시리즈 6차전 9회말 투아웃 말로 케이보의 그 대표적인 저항 파이어볼로 야생마 이상훈. 아, 우리 상훈 형 진짜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제 직속 후배입니다. 비시즌 때는 같이 청계산에 올라서 아유 같이 운동도 오래 했었는데. 예. 오, 진짜 나와! 네, 반갑네. 나 34기야. 예? 34기라고. 서울고 34기요? 아, 예, 저, 경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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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, 저 51기입니다. 이거 자네가 이거 운전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예, 저, 제가 잡아야 되는데, 제가 술을 조금 마시게 했습니다, 좀. 농담이세, 농담. 나 그렇게 그 허투른 사람 아니야. 나 이 공과 사람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. 예? 어쨌든 반가워. 아, 선배님! 저 진짜 영광입니다, 선배님. 나도 그 담배 한 대. 아, 예, 선배님. 태우시오. 자, 이거. 불도 쟀다. 어우, 뒷봉에 소리가 좋네요. 그 뭐, 응원부 했다고. 예, 아, 예, 예. 저, 투수도 하고, 뭐, 4번도 치고 했습니다. 근데, 뭐, 어깨를 다쳐서 그만두긴 했지만, 제가 그 이후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, 응원단장을 쭉 해왔죠. 하! 응원단장? 예. 야, 이거. 내가 그 응원부 그 34기 부통일세, 내가. 선생님, 응원부 부통이요? 아, 저는. 이거 진짜 완전 직속이잖아요. 자네 그 우리 그 작년 그 응원단 그 수모임 그 어? 방배동의 그 족과 족발. 자네 그때 네, 거기 있었나? 그때는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그 3차쯤에 갔습니다. 확실히. 아, 그 거기 조끼조끼. 아, 예, 선배님 조끼조끼 맞습니다. 2년이에요, 아, 2년. 어? 네, 그러게요, 선배님. 예, 선배님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그래, 후배님 그 조심해서 들어가시고. 예. 뭐 다음에 한잔 하지. 언제 꼭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오케이. 예. 들어가십시오. 가. 아니 버릇가 없는데 어떻게 한잔을 해. 잠깐만. 어이 51기! 51기 응원다! 선생님 왜 그러세요? 예 선배님. 그 담배 한 대 피지? 예. 휴문, 그 자료도 한 대 필 텐가? 아니요, 저는 끊었습니다. 아, 선생님, 저 뭐, 하실 말씀이야. 우리 나이엔 다음에 먹자고 했다가는 이승에서 못 먹어. 그죠. 지금 한잔 하지? 네. 지금 한잔 하자고. 네? 바빠? 아니 선배,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저 여기로 쭉 내려가면 저기 편의점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맥주 한캔 하시오. 그 맥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그 대서울이니까 그 저 자네 고등학교 때 그 술 그렇게 배웠어? 어? 휴문 그 자네는 그러면은 그 대리 불러서 가. 어? 예? 내가 그 대리비 줄게 내가.
아니, 선배님, 예, 저 술 안 먹었습니다. 어? 아, 예, 아. 갖고 싶어? 아니요, 아니요. 아, 생각해보니까 5시간 전에 두 잔을 먹었으니까 아직 충분히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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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걸, 우리 내려다 주고 가라고. 응? 예? 운전해가지고 상당히 그 스무스하네. 응? 운전 경력이 그거 꽤 되는 것 같아. 운전은 몇 년 정도 했어? 한 34년 정도 했습니다. 아이 새끼나 선배한테 말하는 게 누가 뭐냐? 아니,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.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. 20살 때 면허 땄으니까요. 한창 그 반항적일 때야. 저 나이 때. 근데 진짜 맞으세요?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의원하고 야, 뭐 또 우리 선배 못 믿네. 아니 이상훈 씨랑 청계산 가서 뭐 원래 그 전화할 때가 또 의심도 많네. 아 예, 선배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이 휘문 애들 맨날 하는 짓이. 너 왜 그러냐? 아니 뒷봉도 가짜 같아 이거. 뭐 왜? 소리가 안 나. 어디로 빠질까요? 야 윤아. 너 한잔 할래? 지금요? 어. 안 해. 안 해, 안 해. 너 나한테 그랬냐? 너한테 그랬다. 이게 니 차냐? 이게 니 차야? 야, 후배 차에다 담배빵 하는 사람이 어딨냐? 윤아. 왜 나 힘들게 하는데? 오늘 분명히 만지라라 해야 된다고 내 얘기? 그 전에 그 아무리 그 선배한테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. 제 선생님. 근데 선생님 사기꾼이에요? 사기꾼이 아니면 저도 민족 고대 경제학번 후배입니다. 공공 윤정철이라고 합니다. 아저씨 말이 다 진짜면 저도 지금 술 먹어야 돼요? 예? 우리나라 해조선 학연 지연 다시 최순실 사드 나라야 미세먼지 이게 차장님 죄송합니다. 흥분해가지고 제가 오늘 술 못 먹을 것 같네.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나도 그 별한 일 맞춰가지고 많이 해봤는데 말이지.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. 어? 우리 초대 때 말이지 내가. 선배님! 어? 수바! 수바! 아... 길 잃어버린 강아지는 누구예요? 아이, 강아지요? 어이구, 멋쟁이는 이런 거 묻히고 다니면 안 되지. 뭐 길을 잃은 건 아니고 뭐 일종의 유기견이라고 할까? 오다가 주셨어. 아이, 선배님 저 유기견이 뭐... 흥분하지 말고 이 오빠가 또 친하게 지내면 꽤 괜찮은 반려견이에요. 아니, 반려견이요? 선배님... 오빠, 이게 얼마 만이에요? 언니는? 이번에 못 들어오고 막 가을쯤에 뭐 토론토에서 뭐 양키랑 만나면 물었대나 뭐냐. 동안이랑 윤희도 아직? 셋 다 같이 있을 거야 지금. 어, 선배님 기러기셨어요? 아 근데 두 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예? 이분 유부남이세요? 그 위험한데. 나는 그 결혼 같은 거 절대 하지 마라. 결혼은 문화인류학 쪽으로다가 아주 잘못된 관습이야. 그리고 이 누나 조심해야 돼. 이사장! 응? 오늘 뭐 샷다 내려 오늘. 어머어머.
진짜 이 오빠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? 형부한테 어? 오빠가 뭐야 오빠가. 아이고 정말. 아니 선배 진짜 처지래요? 막내 처지. 선배 선배. 아이. 자.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우리 멋쟁이 오빠는 이거 다 어? 마시면 내가 오늘 내린다. 어? 내려? 뭘 내려? 쉬었다. 깜짝 놀랐네. 자 마시면 되죠. 아, 역시. 아 선배 서울구 아닙니까 제가. 아. 아. 한잔 더? 어, 어. 그, 어휴. 아유, 이 누나 술 쎄. 뭐, 뭐, 우리 사장이 그냥 술 한 번 또, 어? 아, 괜찮으세요? 이거지. 마셔, 사장님, 마셔. 마셔. 아, 소리. 김연아 있잖아요, 김연아. 인생의 일막에서 너무 빨리 황금기가 온 사람들. 내 일막도 아니 내가 뭐 김연아급이란 얘기는 아니고 그때 가요. 저희랑 부산구랑 붙었죠. 서울의 서울구, 부산의 부산, 세계의 대결. 제가 선발이었고요. 괜찮군.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이야. 그 미래를 볼 줄을 몰라요. 누나만 보는 거야, 누나. 응? 그저 운동하는 그 친구들 말이지. 응? 술을 먹었으면 이게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네. 이 우리 같은 그 도, 대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그 내가 러시아 국립발레단에 있을 때 말이야.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. 이름이 매덕스였어. 매덕스. 저 그냥 상사하면 다 때려치고 그냥 야구 다시 할까. 그때는 뭐가 그렇게 복잡했는지. 이게 대리가 먹고 살아야.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놓고 왔어. 2절 아니야? 2절이잖아 이거. 아, 2절. 선배 지금 건 2절이고 아까 건 1절이죠. 아 그래? 네. 와. 선배 선배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교가 있지 않습니까? 1절은 전부 다 산으로 시작합니다. 산. 아니 그럼 산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? 학교도 아니죠. 진리를 탐구함에 서로 앞서. 사랑과 공경으로 주고받으며 이 나라 밀뿐일 뿐 재려는 젊은이 3절 경이 경이! 경이! 나 51세 아니 저는 34기인데 저 51기입니다. 저기 나도 라일락 한 대만 줘. 아이씨. 여기 있습니다. 아, 땡큐. 두 펑. 야, 좋다. 내일 좀 그런지 좀 되는데.
만나네. 나 작년까지는 교장이었지. 젊은들 바쁜가? 아니요, 됐습니다. 그 많이들 마신 것 같은데 회장국에 소주 한 그릇 하지 뭐. 응? 아, 예, 소주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내가 솜세. 감사합니다. 그래, 내가 쏜다. 아리가도 고생했어.